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공화상 불이송 이제 여섯 번째 이제 하겠습니다. 불성 천진 자연 역무인연 수조 이렇게 됐어요. 불성은 천진하고 자연스러워서 닦아서 만들 까닭이 없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천진 불성. 이거는 천진이라는 건 원래부터 누구에게나 완벽하게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늘 활용해서 자제하게 쓰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닦아서 만든 까닭이 없는 겁니다. 닦아서 만든 까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닦아야 되는데 그냥 아마 여기 뭐 왠지 몰라도 이렇게 말해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가져요. 이게 액면 그대로 진짜거든요. 닦아서 만든 까닭이 없다 이 말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뭐 하라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니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진짜로 그 닦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수행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행, 열심히 갈고 닦는 수행, 염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고 뭐 명상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거는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뭐 할람 하는 거야 뭐 상관없는데 나쁜 짓 하는 것보다는 수행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유의 조작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갈고 닦는 수행을 하게 되면 유의 조작에 대한 결과는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막 마음을 고유하고 텅 비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어떤 유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삼매를 증득한다든지, 뭐 어떤 그, 뭐 고요함을 체험한다든지, 뭐 어떤 사람 뭐 공을 체험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그 공부에 대한 결과는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뭐 삼매, 뭐 이런 것 정도만 체험을 해도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한 것들을 체험하다 보니까, 와, 이 불교에 뭐가 있구나. 하는 신심은 생기죠. 신심이 생겨서 와 이걸 내가 더 파고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어떤 뭐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유의 조작으로 만들어낸 삼매는 진짜 삼매가 아닙니다. 본연 삼매가 아니에요. 본래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늘 드러나 있는 게 진짜 삼매지. 말을 멈추고 생각을 멈췄을 때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때 잠깐 드러나는 어떤 반짝이는 어떤 의식의 고요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삼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의 조작의 결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과로서 인연 따라 우리가 인연을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건 인연생한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은 반드시 사라져요. 그 부처님께서 뭐 억지로 조작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삼매 뭐 이런 거를 우리한테 권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최고의 삼매에 증득하셨지만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대번에 알고는 버렸던 거죠. 그거를 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부처님 생애를 우리가 공부한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아 부처님도 삼매 이거 해보셨구나. 그런데 당신의 안목으로서는 이거 딱 아니구나라는 걸 대번에 알고서는 뛰쳐나오셨구나. 고행 아닌 걸 고행 6년을 해보시고서는 고행 아니다 하고 탁 털어내셨구나. 그러니까 불교 부처님이 중도라고밖에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 특정한 방법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있었던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수행해가지고 갈고 닦아서 삼매를 증득하고 이런 방법도 써봤는데 아니었고요. 열심히 갈고 닦아서 노력해서 뭐 밥도 굶고 고행을 있는 힘껏 고행을 해봤는데 그 고행도
아니더라는 거죠. 특정한 방법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간절하게 내가 이 생사해탈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은 있는데 방법이 없구나. 방법이 없는 게 중도예요. 어떤 방법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방법에도 머물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중도라고 그래요. 만약에 중도의 방법이 있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여러분 중도 해보셨어요? 이래 물어보면, 염불 해보셨어요? 절 해보셨어요? 좌선 해보셨어요? 이러면 다 해봤다 그러거든요. 나는 좌선 하루에 몇 시간씩, 뭐 100일 기도도 해봤다. 절 내가 많이 할 땐 3,000배도 해봤다. 뭐 100일 기도 해봤다. 이렇게 방법 다 알거든요. 근데 중도 해보셨어요? 하면, 중도 내가 해봤나? 왜? 중도는 뭔지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잡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중도예요. 뭔가 방법론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중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제가 어릴 때 불교를 계속 공부해 오면서 불교 안에서, 우리 기존 불교계 안에서 제가 어릴 때 열심히 불교를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려면 열심히 갈고 닦아야만 됐어요. 제가 그동안 알아왔던 불교는 열심히 갈고 닦는 불교였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 버렸던 거를 여전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 불교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열심히 좌선해서 삼매 증득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고행하는 거. 옛날에 여러분 우리 뭐 3,000배 잘하면 진짜 수행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밥 먹듯이 막 1,000배, 2,000배, 3,000배 이렇게 하고, 그거 열심히 잘하면 막 근기가 우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한때는 또 막 금강경을 한번 딱 호기합장을 하고 앉아가지고는 흔들림 없이 칠독을 한 3시간 반, 한글로 하면 한 3시간 반, 4시간 걸리거든요. 이게 칠독을 하는데 꼼짝 안 하고 호기합장으로 딱 해야 되는, 그게 엄청난 수행력인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뭐 그것이 방편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방편으로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게 많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를 수행,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행, 그 고행, 힘든 수행을 해내려면 얼마나 각오가 단단해야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 각오가 단단하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발심이 견고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행 자체가 훌륭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해낼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수행이 간절한 사람이냐, 그것 때문에 그게 공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수행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불교계에서 부처님이 버린 거, 삼매 이거 버렸는데 이거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오래 앉아가지고 지금 명상단체 같은 데 가면 우리 명상단체 스승님은 한 번 앉으면 뭐 일주일 동안 나오질 않는다. 그거를 대단한, 우리 명상단체는 한 3일 있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 봐, 우리 스승님이 더 훌륭하지. 우리 스승님은 일주일이야, 일주일.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제자가, 야, 우리 스승님은 툭 하면 들어갔다 나갔다 해. 딱 앉으면 바로 한 5분 내로 삼매 드셔. 뭐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대단한 수행으로 생각을 해왔단 말이죠. 또 고행주의. 앉아가지고 버티는 거. 옛날 초기 선불교에서 장좌불화라는 말, 눕지 않고 딱 꼿꼿하게 앉아있는다. 이 말은 조금 눕지 않고 앉아있는 수행자를 욕하는 말로 많이 쓰였어요. 장좌불화 해가지고 네가 부처 되겠냐? 그러면서 혼내는 그런 말로 많이 쓰였었어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갈고 닦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중설법을 하다 보니까 참 또 이 다양한 방편의 효용같이 또 방편의 측면을 완전 무시할 수는 또 없는 게 있다 보니까 뭐 그것도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본질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수행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지 마세요.
뭐 다른 사람 하는 사람들은 그 열심히 하는 거고 그 인연 따라 하는 거고. 근데 이 공부해서 내가 우리 지금 이 선불교 공부하잖아요. 특히 초기 선불교로 우리가 직진심으로 견성성불 하겠다고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자리에 가면 열심히 하면 돼요. 그거 안 할 필요 없죠. 당연히 열심히 하면 되죠. 안 하고 노는 것보단 수행하는 게 낫죠. 그런데 굳이 수행 안 해도 될 뿐 아니라 때로는 이제 오히려 공부에 방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내가 정말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고 마음 먹고 계신다면 그 의도가 그 마음에 뭐가 깔려 있겠어요? 이 수행을 통해 깨닫겠다. 이 수행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갈구, 추구하는 마음이 딱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쉬어줘야 돼요. 그런데 하되 함이 없이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는요,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했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똑같은 이한 시간 법회 시간 속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막할수 있어요. 그래야만 돼요, 법문은. 이렇게 해라 했다가 그거 아니다 이러고, 저렇게 하라 했다가 그거 아니라고 자취를 끊어버려야 돼요. 왜? 어떤 방법도 없으니까. 수행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추구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깨닫겠다라는 발심, 이것도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게 막 추구하는 쪽으로 가 있는 사람에게는 둘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추구하지 마라 하고 쳐주고, 또 이게 뭐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람에게는 간절한 발심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 불성은 천진하고 자연스러워서 닦아서 만들 까닭이 없다라는 건 액면 그대로 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 없이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닦아서 만들 까닭이 없어요. 왜? 닦아서 만들 까닭이 없으면 지금 그 천진한 자연 불성이 이미 현현되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현현되어 있으면 닦아서 만들 까닭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천진한 불성을 100%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천진한 불성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쓰고 살고 있는데, 이걸 갈고 닦을 필요가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난 서울에 도착해야 돼 하는 망상을 하나 일으켰어요. 그럼 지금 여기가 서울인데, 어디로 가겠어요? 갈고 닦아서 어디로 갈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 버스를 탈 거예요? 기차를 탈 거예요? 뭐를 탈 거예요? 가도 가도 여긴데, 늘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갈고 닦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다. 그 정말 갈고 닦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같으면 공부하실 때, 그냥 내가 이거 하초 스님이 얘기하는 게 뭔지를 내가 한번 확인하고 싶다. 내가 정말 이 감을 잡고 싶다. 여기 나 아닌 사람 있습니까? 다 자기잖아요, 그죠? 자기가 왔잖아요.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나 아니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살아요? 나가 없는 것 같은 분이 계신가요? 나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나는 있는 것 같죠? 이게 말하는 걸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 놈 누구예요? 그게 나잖아요. 그죠? 나는 있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있는 건 이건 확실하잖아요. 정말 있잖아요. 나는. 이거 뭐 증명해야 됩니까? 그냥 당연히 내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알고 있어요. 있다라는 거를.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논증하신 방식을 빌려본다면, 오온이 공하다랬다. 나는 이 다섯 가지를 나라고 느꼈지만, 몸, 생각, 느낌, 의지, 의식, 이걸 나라고 느꼈지만, 이거는 다 왔다 가는 거 아니냔 말이죠. 몸도 먹고 계속 지수 아풍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20년 전에 내 몸이 지금 내 몸이 아니고, 몸은 계속 왔다 가니까, 순환하니까, 아, 몸 가지고 나라고 할수 없는 건 분명하구나. 근데 난 있어요. 몸이 내가 아닌데 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과 내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난 있어요. 오히려 이 몸이 나다 이런 느낌보다도, 이것도 말이지만, 이 몸은 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잠깐 쓰고 있는 거?
내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내가 없느냐? 내가 있어요. 몸을 움직이게 하는. 느낌도 왔다 가잖아요. 계속. 좋은 느낌, 싫은 느낌, 행복했다가, 괴로웠다가, 우울했다가, 막 들떴다가.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느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그 느낌이 나면, 그 중에 어떤 느낌이 나요? 왔다 가는 것, 수많은 느낌 중에. 그러니까 나는 그 왔다 가는 느낌이 내가 아니라, 여기서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알고, 우울할 때 우울한 줄 알고, 우울이 떠나갔을 때 떠나간 줄 알고, 기쁠 때 기쁜 줄 알고, 기쁨이 떠나갔을 때 떠나간 줄 아는, 그 느낌을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알고 있는, 이게 진짜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떠나가도 자기는 있잖아요, 여기에. 아무 느낌 없어, 이래도 아무 느낌 없다고 아는 자기는 여기 있잖아요. 이 자기가 있으니까 느낌이 왔을 때 느낌이 온 줄 알죠. 생각은 정말 더욱더 자기가 아니죠. 이건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죠. 생각은 왔다 갔잖아요. 자기 가치관, 고정관념, 나의 견해, 나는 뭐 보수야, 나는 진보야, 나는 불자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뭐 이런 수많은 자기 견해 있잖아요. 자기 세계관, 나의 가치관, 나의 주관은 이거야.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그냥 살다가 이 생각 쥐고 있다가 저 생각 쥐고 있다, 이 생각 버렸다가 또 저 생각 쥐었다가 생각 계속 바뀌잖아요. 보수였던 사람이 진보도 되고, 저처럼 유치원 때 천주교 성모 유치원 다닌 사람이 스님이 되기도 하고. 바뀌는 거예요. 견해가 바뀐단 말이에요. 생각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들과 내가 생각이 다르다고 막 기를 쓰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내 생각도 아니고 임시로 지금 그 생각이 잠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옛날에 보수적인 생각에 있을 때나 진보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을 때나 왔다 그 내용물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구나 하고 알고 있는 자기가 그게 진짜 자기죠. 의지,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게 계속 지속됩니까?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요? 제가 그 히말라야를 너무 가고 싶었을 때 막 병이, 아, 여행이 병이구나 하는 이제 식구가 있는 보고서 정말 이거 동감이 되더라. 진짜 이게 병이다 싶을 정도로 내가 왜 그랬지 싶어요. 그때는 일단 십몇 년 전에 너무 히말라야 가고 싶어서 막 그냥 꿈에도 나오고 맨날 컴퓨터를 켜고 있으면 맨날 거기만 검색하고 있고 막 그걸 보면서 막 감동에 감동을 하면서 거의 미쳐있던 것 같아요. 한동안 갈 수 있는 처지도 못 되면서.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인연이 어떻게 또 탁 맞아떨어져서 갈 인연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너무 가고 싶은 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의지가, 행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갔다 오고 나니까 뭐 그 다음에 뭐 별, 그 전까지는 사진 엄청 찍었거든요. 근데 히말라야 가서 사진을 엄청나게 찍고 오니까 그러고 사진을 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사진기를 안 들어요. 그 사진 찍은 거 그냥 이렇게 뭐 글 하나 쓰고 할 때 그냥 같이 올리려고 했는데 워낙 많으니까 이것만 해도 평생 쓰겠다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의지가 있잖아요. 뭘 하고 싶어. 난 이거 하고 싶어, 저거 싶어 하고 싶은 의지가 자기인 것 같거든요. 뭐 여행가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여행 가는 게 나의 어떤 삶의 뭐 어떤 목적인 것처럼 말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한때란 말이에요. 한때.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은 의지. 그게 자기가 아니에요. 그거 하고 싶을 때 그냥 하면 돼요. 하고 나면, 충분히 하고 나면 하고 싶은 마음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막 어떤 거 하나에 꽂히면 그걸 막 그냥 그게 좀 안 좋은 거라고 너무 막 막을 필요도 없어요.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만큼 하다 보면 그 마음도 없어져요. 너무 먹고 싶어 죽겠다고 막 그럴 때 못 먹게 막 하는 것보다 차라리 도저히 못 먹을 만큼 죽도록 먹게 그냥 사다 줘버리면 안 먹어요. 여러분 우리 군 장병들 법회 끝나고 초코파이 주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초코파이 하나 주다가 두 개 주면 막 난리가 나고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반야심경 일주일 만에 다 외우는 사람에게는 내가 초코파이를 뭐 6개 주겠다 하다가 나중에 막 10개 가까이 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반야심경 일주일 만에 너무 빨리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우리 거덜나겠다 싶어가지고 막 줄였었는데 초코파이 10개를 주면요. 그 자리에서 다 먹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을 제가 우리 법당에서 스님하고 같이 살 군종병을
뽑는다. 근데 조급한 귀신 같은 친구 하나 있었는데 걔가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법당에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코파이를 막 먹더라고요. 야, 저럴 거니까 네가 주인이니까 뭐 초코파이는 뭐 우리 박스로 쌓여 있으니까 마음껏 먹어라. 처음에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더니 나중에 마음껏 야, 창고 전체가 네 거니까 그거 들어가 살아도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먹으라고. 우리는 싸게 살라고 단가를 낮추려고 막 100박스, 50박스 이렇게 샀었거든요. 그 일주일도 안 됐는데 처음에 몇 번 까먹더니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아예 손도 안 대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너 초코파이 왜 안 먹니? 아, 초코파이 막 쳐다도 보기 싫다고. 먹을 만큼 충분히 먹으면 그 욕망이 떨어져요. 그 의도가 딱 사라져요. 근데 못 먹게 하면은 막 더 먹고 싶어 죽겠다 그래. 그 연예인들 보면 혼자 솔로 가수 뭐 이렇게 하거나 혼자 있는 사람은 먹는 거 별로 안 먹어요.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막 이렇게 걸그룹이며 이렇게 막 다섯 명, 열 명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먹는 거 보면 막 있을 때 남들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니까 경쟁이 되면은 막 죽도록 먹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없다 싶어지면 막 엄청나게 먹고 충분히 있다 싶으면 있어도 안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지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하고 싶어 이러면은 그게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가 아니죠. 그 왔다 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때, 그게 그 뭐 무슨 저 내 뭐라 그랬죠 그때 뭐 지랄 뭐 뭐라 했네 지랄 총량의 법칙 뭐 이래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좀 이게 좀 하고 저 지랄 떤다 싶은 것도 걔가 그걸 하고 싶을 땐 그냥 하도록 내버려둘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경험하지 못하면 나중에 뒤늦게 딴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그런 의지가 자기가 아니에요. 의식, 생각, 분별. 분별이 어떻게 자기겠어요? 분별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분별심 많은 마음. 내가 옛날에는 월급 뭐 200, 300만 받아도 막 엄청나게 막 부자인 것 같고 통장에 막 적금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만 넣어도 막 되게 뿌듯하고 막 행복하고 맨날 쳐다보고 그러면 기뻤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돈을 좀 벌고 나이가 들고 할수록 그때 그 10만 원 넣는 거 가지고 이제 만족이 덜 되겠죠. 좀 더 넣어야 만족이 될 수 있겠죠.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부자다 가난하다라는 분별이 달라져요.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 세상을 파악하면서 이 아는 마음 이걸 이제 분별심이라고 하는데 이 분별심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분별심도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식하는 마음도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없느냐 말이죠. 근데 나는 있어요. 내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내가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했는데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다 내가 아니었다. 그러면 내가 없느냐? 없진 않다.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있고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을 지금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듣고 있는이란 말 빼고 이거예요. 이게 법이고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이게 진실이고 이걸 말로 하니까 그냥 마음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이걸 주인공이라고 이걸 붙여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할 때 머리에 힘을 빼고 머리 힘줄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확인되잖아요. 내가 없어요? 아니, 듣고 있는 내가 있잖아요. 듣고 있는 난 이런 말 빼고 여기서 내가 확인되잖아요. 아, 내가 없지 않네. 이게 드러나니까 이게 비추어지잖아요. 이걸 비추어진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제가. 이 마음은, 본래 마음은, 진짜 자기는 모양이 아니에요. 몸도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아니어서 모양이 없어요. 크기도 없고 빛깔도 없고 그런데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활발하게 경계에서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경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아 내가 없는 건 아닌데 내가 있다라는 게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나잖아요. 자기 본래 면목이 이렇게 생생하게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생각을 붙이니까 그게 또다시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분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거 못된 사람 없잖아요. 이거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는 모양도 아니고 빛깔도 아니고 크기도 없고 어떻게 생긴 것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위치 없는 참사람이다. 무위진인이다. 이 소리 이렇게 할 때 저 앞에서 스님이 때리는 소리를 여기 앉아있는 내가 듣는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여기저기가 없어요. 이게 여기서 들립니까? 여러분 귀전에서 들립니까? 그 두 곳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지. 그 생각을 빼면 그냥 이 하나뿐이지. 주객이 없어요. 돌로 나뉘지 않아요. 이거 결론 내리려고 자꾸 해서 이게 저서 들리나 여서 들리나 이걸 답을 내려고 해요. 답을 낼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어디 이거나 저거라고 이렇게 딱 정할 수 없게 그 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뺏으려고 다양한 방편을 쓰는 거지. 깃발이 흔들리느냐 바람이 흔들리느냐 아니다 네 마음이 흔들린다 이럴 때 마음이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나 하고 마음을 딱 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방편으로 한 소리예요. 그렇게 딱 정해버리면 그것도 틀렸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깃발이 흔들리거나 바람이 흔들릴 거라고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답일까? 닭이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 그 답을 내려고 하잖아요. 답을. 둘로 나눠놓으니까 그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한다면 그게 분별심이에요. 자꾸 답 내려고 하는 습성. 그게 분별심이에요. 뭔 답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냥 활발하게 드러나 있는데. 늘 이렇게 활발하게 확인되는데. 확인되는 것을 이렇게 이미 확인된 것을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거 확인 안 됩니까? 근데 이걸 왜 정리를 하죠? 내가 저 소리를 듣고 있다거나 내 귀가 저 소리를 듣고 있다거나 그냥 여기에서 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자기가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진짜 자기. 이게 진짜 자기예요. 몸과 마음이 아닌. 그러니 이렇게 불성은 천진하고 자연스러워서 닦아서 만들 까닭이 없잖아요.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불성 천진 자연이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 이걸 왜 또 만들어요, 이걸? 이거 여러분 좌선해가지고 딱 고요한 마음으로 들으면 더 잘 들리고 그냥 들으면 안 들리나요? 이거 닦아서 막 만들어야 이걸 들을 수 있나요? 우리 본래 성품이잖아요. 본래 자기가 늘 쓰고 있는 자기의 살림살이란 말이에요. 닦아서 만들 건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이게 참 우리 이거 제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을 수가 없느냐? 2500년 동안 불교가 너무 덧칠이 많이 되어버렸어요. 문화, 뭐 사상, 전통, 종교 이런 이름으로 여러분 이런 불상에 불상제 탱화에 화려한 탱화에 막 절에 있는 온갖 오묘한 단청에 이런 연등에 이런 복장에 가사장삼에 머리 깎은 머리에 뭐 이런 거에 진짜 불교가 있을까요? 이거 2500년 동안 너무 많이 오염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덧칠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오염이고 어찌 보면 덧칠이죠.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스님이 이게 빳빳하게 다린 옷을 입고 산사에서 조용한 산사에서 텅 빈 방에서 나와서 탁 방석을 탁 깔고 앉아가지고 모기가 뜯기든 말리든 딱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탁 앉아있는 스님의 모습을 보면 와 거룩하고 청정한 스님이시구나. 저 스님의 저 수행을 특히나 막 100일째 지금 앉아가지고 눕지 않고 저를 정진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이 있겠어요? 와 저분의
도력에 내가 범접할 수가 없겠구나. 나를 어떻게 저기 견줄 수가 있겠나. 저분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저분은 깨달았거나 우리보다 훨씬 빨리 깨달을 것이다. 나는 맨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자식들한테 뭐 닥달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직장생활하고 이러는 나는 저분의 청정하면은 털끝 밑에 때만큼도 못 미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교에는 어떤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이 집에 고승, 그러니까 아주 청정한 수행승이, 계율을 잘 지키고 열심히 수행하는 청정한 수행승이 있었고 고고하게 살았고 그 옆집에 창녀가 살았어요. 그 창녀는 마음속으로 이 스님을 존경하면서 좀 전에 그 마음, 우리들 마음처럼 저 스님처럼 정말 정말 저런 삶을 나도 살고 싶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고, 그러나 창녀를 하면서 이 스님은 겉으로는 고고한 척 딱 수행은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깨닫진 못하고 그 옆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별 망상이 들었겠죠. 그 죽고 나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스님은 지옥 가고 창녀는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반대로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말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그런 이야기 속에 그런 얘기가 등장한 이유가 뭐겠어요? 불이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진하고 자연스러워서 불성은 닦아서 만들 까닭이 없어요. 그렇게 산골짜기에 가서 고요한 곳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스님들을 제가 이렇게 폄하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그 스님들은 워낙 훌륭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런 분들 못지않게 여러분도 똑같이 거룩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 불교 아니에요. 불이법 아니에요. 그분들의 그분들이 그렇게 앉아가지고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 그분은 여전히 중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일상 속에 살면서 질퍽한 진흙 속에 살면서 내가 연꽃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나는 매일같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직장생활을 해도 부처예요. 그 청정함이 전혀 훼손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청정함은 본래 갖춰져 있는 본연 청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녀가 창녀일을 하더라도 본래 청정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유마경에도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둘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유마경에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 막 창녀촌을 드나들고 나쁜 짓을 하고 막 범죄를 저지르고 죽이고 그런 사람이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그거 해야 깨닫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는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성은 본래 갖춰져 있는 것이고 천진하고 자연스러워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조차 훼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그러나 그 겉모습에서의 인광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인광분 받아요, 지옥 가요. 그러나 그 지옥에 가 있더라도 불성은 훼손될 수 없어요. 인광분을 받더라도 훼손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청정성의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명을 죽였다고 하는 대받았다도 안 굴림하라도 깨닫잖아요. 깨닫는 거는 죄가 많으냐 적으냐를 논하지 않아요. 요 다음 이제 나오는 게 지범불이라는 건데 여기서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과 범하는 사람이 둘이 아니다. 진짜 깨닫고 나면 본질에서는 우리의 본성에서는 둘이 아니에요. 계율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게. 그러니까 불교에서 처음 출가한 스님들은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시켜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법납에 오르고 하면 스님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부하신 스님들한테는 절대 터치 안 해요. 계율을 왜 지켰냐 안 지켰냐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는 스님들이 그 위의라는 게 있어요. 안에 이 긴 팔 옷을 적삼이나 동방 옷을 입고 그 안에 티를 입고 동방 적삼을 입고 그 위에다가 두루마기를 하고 다녀야 돼요.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옷을 이렇게 껴입고 다녀야 돼요. 반드시 두루마기만 달랑 입으면 안 돼요. 안에 옷을 하나 더 입어야 돼요. 이 더운 여름날. 제가 이거 보기 좀 안 좋으실 수 있는데 여기 안에다가 옷을 하나 입고 입어야 돼요. 위의에서는. 근데 막 더운 날은 막 굳이 굳이 입나 해서 제 7, 8월은 안 입어요, 안에. 이게 처음 출가한 스님들한테는 큰일 나요. 혼나요, 막 선배 스님들한테.
위를 가르치는 그 스비사 스님들한테 걸리면 죽어요. 혼나게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위를 하나하나. 근데 이제 나중에 어른 스님들 보면은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아, 이 스님들 보니까 뭐 너무 자유스럽게 다니는 게, 여름에 막 그냥 티 하나만 달랑 입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냥 조끼만 하나 입고 막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시길래, 이제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어요. 제가 약간 좀 착한 사람 컴플렉스 내지는 저 이렇게 윤리 도덕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좀 부류였기 때문에 하라려면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거에 묶여있지 않아요. 공부는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옷을 뭐 잘 갖춰입고 안 갖춰입고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불성은 천진하고 자연스러워서 닦아서 만들 까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탐진치 삼독이 허망한 거짓임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집착하여 생로병사를 따라 떠도는구나. 탐진치 삼독 이거 없애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탐진치 삼독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탐진치 삼독을 없애려고 싸워보세요. 없어지나? 안 없어져요. 내가 욕심내면 안 돼! 하는 그 생각하고 막 싸우려고 기를 써보세요. 화내면 절대 안 되라는 생각으로, 나는 죽을 때가 화 절대 한 번도 안 낼 거야. 화를 내면 도인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싸워보세요. 안 돼요. 안 될 뿐 아니라 그게 더 큰 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화와 화내지 않는 게 둘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니까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라는 한 생각에 집착해서, 욕심 부리면 나쁜 거고, 욕심이 있으면 나쁜 거고, 욕심이 없으면 좋은 거야. 그걸 탁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요. 탐진치 삼독이 본래 허망한 가짜예요. 이게 본래 허망한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 선사스님들 말에는, 아니, 스님들이야 무소유잖아요. 무소유인데 뭐라 그래요? 이 공부한 스님들은 하룻밤에 황금 천냥을 써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소유, 무소유에 얽매이는 건 아직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소유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거기 마음에 얽매이지 않는 게 그게 무소유지. 실제 내가 소유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울 도심에 비싼 땅에 딱 스님은 무소유니까 비싼 땅에 서울 요지에 딱 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어, 그러면 저 강남 봉은사나 서울 조계사는 문 닫아야죠. 어, 스님들이 어떻게 그래 비싼 땅에 앉아 있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이제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언스 그 책에 이 얘기가 있어요. 그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세상에, 이 세계에 본래 이런 뭐 이 세상이 지금 만들어진 게 전부 다 상상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모든 돈의 가치며 뭐 소유며 뭐 모든 게 다 상상이 만든 거를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또라이 하나가, 어떤 미친놈 하나가 이상한 상상을 하나 하기 시작했대요. 옛날에 원시시대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원시시대 때 그 멍청한 이상한 사람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 뭐였냐면, 이 지구라는 땅덩이 대지 위에다가 내가 금을 쫙 거어놓고 나서, 이 내가 금 근 거, 요 안에는 내 땅이야, 이거 내 소유야, 내 거야. 이거를 사람들에게 믿게만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이걸 믿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믿게만 할 수 있으면 이거 진짜 내게 될 건데? 뭐 이런 상상을 누군가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상을 누군가가 할 때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미친놈. 땅이 어떻게 네 거 내 거가 있어? 땅이 먼저 있고 네가 왔다 가는 건데, 네가 네 거라 한다고 그 땅이 네 거냐? 네 거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미친 상상을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땅을 만들게 하고 사고 팔게 하고 등기치게 하고 이걸 상상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미친 생각이니까 누구도 믿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강력하게 이것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상상을. 땅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상상을. 땅은 소유할 수 없잖아요. 본래가. 본래가 소유할 수 없잖아요. 근데 소유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소유했어 하면 괜히 든든한 거예요. 그 믿음만 있어도. 그 내가 이걸 내가 안 쓰지만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쓸 수 있어 하는 뭐 황금이 막 수억 원 하는 황금이 내가 딱 숨겨져 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겠어요? 내 통장 잔고에 내가 수억 원 있어. 그런데 내가 그거 굳이 안 쓸 거야. 현실에서는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살아보고 나중에 정 필요하면 그때 가서 꺼내 쓰지 하는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막 많이 있다고 딱 믿고 있어요. 든든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현실이 너무 힘들어도 돈이 진짜 없는 사람보다 그 사람도 가난하게 살고 나도 가난하게 살지만 나는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고 저 사람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진짜 괴롭겠죠, 마음이. 나도 똑같이 가난하게 살지만 나는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든든해요. 그러다가 둘 다 똑같이 그러고 살다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둘 다 죽었어요. 그 이 사람은 뭘 믿은 거죠? 그거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 든든함만 느끼고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근데 이 사람은 그 든든함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평생을 가난한 줄 알고 막 비참하게 살았어요. 나는 가난하지만 당당하고 든든하게 살았어요. 그 가난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똑같이 살다 둘 다 죽었어요. 그 상상 아니었나요? 우리가 믿고 있는 뭐 돈의 가치, 뭐 국가, 뭐 내 가족, 이게 다 상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남이 갑자기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런 콩깍지가 끼기 시작하면서 내 돈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콩깍지가 확 벗겨져 버리면 내가 미쳤었구나. 그러면서 또 이혼의 도장 너무 쉽게 찍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하나로 뭔 짓이든 다 한단 말이죠. 이 세상 자체가 허구고 상상이에요. 탐진치 삼독? 이게 다 허구고 상상이에요. 내가 욕심, 탐심이 있어요. 내가 뭐 수석 전문가예요. 돌 전문가예요. 그 땅에 다니면서 맨날 돌만 찾으러 다니는데 내가 그 돌에 욕심이 막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다녀보니까 막 좋은 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돌을 막 훔쳐다가 끙끙 매면서 끌어다가 밤늦게 가서 몰래 들어다가 집안에 다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서는 집안에 막 그 돈 될 만한 돌들을 막 잔뜩 싸다 놨어요. 내가 너무 돌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돌이 막 다양하게 희한하게 생긴 돌들이 너무 좋아서 애착해가지고 돌에 애착해서 막 모아놓고 혼자 서뭇하게 바라보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딴 데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돌은 이제 관심 밖에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돌 관리하려고 괜히 비싼 집에다가 이 돌을 갖다 넣어놔야 되나 싶어서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어서 돌이 이제 별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돌을 이제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탐심을 부린 걸까요? 안 부린 걸까요? 그냥 땅에 있던 그 누구도 신경 안 쓰는 돌을 이 사람은 집착을 해서 그걸 갖다가 집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탐심을 부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시 그냥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탐욕을 부린 걸까요? 안 부린 걸까요? 자기 마음에서 탐심이 생겼다가 마음에서 내려놔진 거예요. 여러분이 수조 원을 벌어도, 수백조를 벌어도 그 진짜 여러분 걸까요? 대지의 것이고 이 우주 법계의 것일까요? 사실 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거는 다. 그냥 내가 내 거다라는 느낌, 마음, 이 마음 그냥 가지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 게 실제하지 않아요. 죽고 나면 본래 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죽고 나도 본래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 속에서만 이게 내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그때 있을 땐 몰랐는데 지금 제가 이제 딴 지역에 가 살아보니까 서울 용산의 한복판에 지금 잘 나가는 그 뭐 요즘에 용리단길 이러대요. 거기에 신용산 그 국방부 법당에 있었잖아요. 그 용산 한가운데 터도 얼마나 넓고 잔디밭도 있고 그때는 좋은지 몰랐어요. 거기가
그렇게 요지인 줄도 몰랐어요. 도시인 줄도 몰랐고, 그냥 살으라니까 가서, 거기 안에만 있었으니까 뭐 밖에 나갈 일도 별로 없고, 몰랐어요. 근데 바깥에 나가, 살아있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서울, 용산 한복판에 그 큰 절에 주지로 있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게 엄할 일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내 거였냔 말이에요. 인연 따라 잠시 있다가 흘러가는 거죠, 다. 다 그렇지 않나요? 탐심을 일으켜봐요. 여러분, 탐심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자기 환상 속에서 일으키는 탐심이에요. 탐심 막 일으킨 마음을 가지고 그 탐심 때문에 내가 괴로워, 뭐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아, 막 이러고 살다가 어느 날 또 탐심이 늘어나지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놓여나면 또 다른 걸 옮겨가고 옮겨가고 그러면서 어떤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탐심도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어떤 꽂히는 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 20대 때는 이런 데 꽂히고 30대 때는 저런 데 꽂히고 뭐 어디에 꽂히고 이러잖아요. 그게 꽂히니까 탐심이 생기니까 그걸 내가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뭔가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걸 또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욕심이 스르륵 사라져요. 왜?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무조건 나쁘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걸 통해 우리는 삶을 경험하고 그 올라와야 되는 어떤 업장, 이게 이제 해결되려고, 해소되려고 그 마음이 올라와요. 그럼 그걸 올라오는 대로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또 충분히 풀려나가요. 그러고 나면 그 욕심 사라져요. 해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욕심이 아예 없어진다? 아예 없어진다가 아니에요. 욕심이 있는데 욕심이 없는 거지. 욕심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선호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게 있어요. 깨달아도. 선호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열심히 일할 거예요. 열심히 돈도 벌고 할 거예요. 그러나 안 벌리면 말고 벌리면 좋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탐심을 무조건 나쁘다. 그러니까 번뇌즉 볼이라고 하잖아요. 그 번뇌가 그대로 볼이거든요. 번뇌가 볼이라는 당처를 깨닫는 거지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탐진치 삼독이 그게 그대로 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지. 그러면 탐진치 삼독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무주법이에요. 어디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해도 머물지 않고 욕심을 쥐어야 된다 해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많은 많은 대로 쓰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거예요. 많은 많은 대로 뭐 쓰고 또 나누어 쓰고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소유에도 집착이 없고 무소유에도 집착이 없는 거. 그게 진짜 불이법의 무소유 정신이지. 내가 가진 거 다 버려야만 된다. 이거는 무소유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소유에도 집착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불이법의 중도에 입각한 지혜예요. 거기는 소유와 무소유가 둘로 나뉘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거지. 즉 인연 따라 그냥 허용하는 삶이에요. 인연 따라 물질적인 소유가 주어지면 그거 그냥 허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삶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또 그게 사라지면 아 나는 지금 또 이제 사라지는 걸 경험할 때구나. 그럼 또 그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소유도 무소유도 상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원에서는. 탐진치 삼독이 본래 뿌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진심, 화가 있습니까? 화를 내면 안 되나요? 화를 내도 되나요?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데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큰 스님들 보면 화를 낼 때 버럭버럭 내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더 천진난만하게 화를 내요. 별것 아닌 걸로. 정말 별것 아닌 걸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절집안에 가면 순수한 스님들이 절집안에 가면 천상세계 같은 일이 벌어진다. 뭐냐? 절집안에 가면 스님들은 이 중생세간에서 사람들은 막 자기 재산 불리려고 막 그냥 막 몇억 몇천만 원 가지고 막 이게 네가 많니 내가 많니 돈을 줘라 말라 이런 걸로 싸우는데 거룩하신 스님들은 저 산속에 앉아가지고 바로 공양하다가 너 앞에서 왜 그거 반찬 두 개 집었어? 하나 집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막 죽자사사 싸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화라는 건 2년 따라 일어났다가 2년 다음 사라져요. 그 2년 따라 생겨나고 2년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게 진짜 화를 조복받는 거는 화를 관찰해서 화가 일어날 때마다 화가 일어나면 중생이야. 나는 화가 있으면 안 돼. 일어날 때마다 화를 지켜봐야 돼. 지켜봐서 화를 없애야 돼. 막 지켜봐요. 그러다 보면 슥 없어지는 게 보여요. 그러면 와 성공. 이게 수행이구나. 이게 수행의 묘미구나. 그러면 이제 화가 날 때마다 앞에서 막 사람이 막 남편이 아내가 앞에서 막 화를 내는데 갑자기 턱 앉아있습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수행자다. 너같이 수준 낮은 사람, 중생이 아니다. 나는. 너는 욕을 해라 하고 탁 마음을 관찰하고 있단 말. 그 모습을 보면 더 짜증이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초보 단계의 화를 다스리는 명상법이에요. 화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관찰해서 그러는 게. 근데 진짜 화를 다스리는 건 그렇게 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유의조작으로 화를 없애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여기서 말하듯이 탐진치 삼독이 화가 본래 허망한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도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화는 내가 화를 낸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화는 인연 따라 인연과 조건이 마주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날 조건이 만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화가 안 나겠어요? 부처님이라고 누가 한 대 때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때려도 때린 바가 없고 맞아도 맞은 바가 없고 뭐 그러고 계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분을 쫓아 뭐 존경하려고 불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 자체가 내가 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게 없어요, 본래. 그냥 인연과 조건이 만나면 그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워. 천진자연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수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화를 덜 내야 돼. 수행을 많이 하면 화를 안 내야 돼. 안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지켜본다고 한 거예요. 화에다 대고 시비 걸지 않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든 적게 나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볼 뿐이지. 그냥 화가 일어났네? 이래 알 뿐이지. 왜 끌려가지 않아요. 저절로. 왜? 내가 화낸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지가 난 거니까 인연이 닿으면 저절로 사라지겠지. 내가 신경 쓰질 않는 거예요. 그 화에. 내가 화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나는 화를 냈으니까 나쁜 놈이야. 성격이 나쁜 사람인가 봐. 수행력이 적은가 봐. 막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거죠. 이렇게 탐진치 삼독이 본래 없구나. 본래 인연 따라 인연이 화합하면 그냥 인연생했다가 인연멸하는 거구나. 그게 다예요. 그게 왜 자꾸 죄의식을 개입시켜서 그러냔 말이죠. 적절하게 우리는 탐진치 삼독을 적절하게 잘 활용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삶의 변화 발전이 있잖아요. 자기다운 삶이 있잖아요. 자기가 꽂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난 이게 너무 하고 싶어. 저게 너무 하고 싶어. 그걸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탐심도 필요하고 진심도 필요해요. 화내지 못하면 진짜 사람이 우습게 봐요. 우리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인데 가는 말이 더러워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더럽다. 이게 이제 우스개로 제가 처음에 이제 군에 갔을 때 옛날에 군에 갔을 때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스님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부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뭐 어떤 거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이렇게 힘줬어. 이렇게 딱 단호하게, 이렇게 딱 해주시고, 이렇게 딱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강압적 비슷하게 이렇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딱 얘기를 하길래, 아이고, 스님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그랬더니, 아, 저도 처음엔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내 처음에 절에 왔을 때, 아, 간부가 어디 있고 병사가 어디 있냐 다 똑같이 평등한 부처님이지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해서 아, 예, 저기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런 거 행사가 있는데 협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 병사들 입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게 부드럽게 저 자세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병사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냥 군종병인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단호한 어조로 알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야, 우스개로 우스개로. 아,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도 한 번씩 해야. 그래서요, 이 공부는 탐진치 삼독을 없애는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불교 공부는 탐진치 삼독을 훅 불어끄는 게 열반이거든요. 열반 해탈이 탐진치 삼독을 훅 불어끄는 거예요. 삼독의 불길을 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꺼지느냐? 그걸 억지로 갖다 내리 누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본래 진짜가 아니다. 인연 가합이라고 하잖아요. 인연이 거짓으로 화합한 것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걸 확인하게 된다면 그냥 탐진치 삼독이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일어날 뿐이에요. 거기 내가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내가 끌려가지 않으니까 과도하게 할 일도 없겠죠. 과도하게 욕심 부릴 일도 없겠죠. 그런 인연 따라 화낼 땐 화내고 욕심날 땐 욕심내고 욕심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인연 따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분별할 땐 분별하고, 분별하는 건 다 어리석음이야, 무분별지가 최고야 이런다고 해서 분별 안 할 수 없잖아요. 분별해야죠.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을 여러분 없애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해도 불가능하죠. 이게 탐진치 삼독이 완전 없어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생각이 없어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깨닫고 나면 생각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생각은 다 있어요. 조건이 만나면 거기에 따른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힘이 없죠, 이제. 힘이 없어요. 실제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는 걸 흔히 아니까. 거기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막 심각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놀이처럼 이게 다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이 놀이터를, 이 실제가 아닌 이, 근데 실제같이 느껴지는 이 가상현실의 놀이터를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놀러 온 거죠. 놀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게 아무것도 없죠.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거든요. 인연 따라, 조건 따라.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게 죽어있는 놀이터는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 실제 이렇게 내 삶 속에서 활발하게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있는 공이란 말이에요. 춤추는 공이라는 표현을 누구는 했는데, 완전 죽어있는 공이면 얼마나 삶이 재미없겠어요. 근데 이거 재밌단 말이에요. 활발하게 살아있는 생명의 장이란 말이에요, 이곳이. 그러니까 더 재밌단 말이에요. 박진감 넘치는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공이 아니고. 이 불교 공부를 하면 이게 뭐 어떤 이 법을, 마음을 때로는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하다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나 봐요. 이게 어떤, 제가 어떨 땐 이렇게 설법하고 저렇게 설법하고 하다 보니까, 아, 불교는 법이라는 게 어떤 원리인가 보다. 어떤 딱딱한 어떤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정된 딱딱한 어떤 이거 원리? 법칙? 그걸 법이라고 하나 보다. 죽어있는 어떤 이런 것 같은 이런 어떤 원리? 법칙?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 반대는, 아, 이 법이라는 건 어떤 하나님처럼 어떤 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것도 하나의 극단이에요. 이 법은, 마음은 공한 것인데 활발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렇다고 생명이라고 해서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신 같은 어떤 그런 거라고 또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원리, 법칙인가? 이렇게 또 생각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절묘하게 쓰려고 하니까 공적, 영지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냥 거기도 머물면 안 되고, 공적해서 텅 빈 측면이 있고, 소소영령하게 아는 또 이런 활발하게 알아서 살아있는 이 생명의 측면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삶을 벗어나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을 완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탐진치 삼독 가운데서 탐진치 삼독을 뛰어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 자체가 완전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탐진치 삼독을 적절하게 인연 따라 쓰면서 그 속에서 거기서 놓여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 그 큰 스님들이 하는 말이, 하룻밤에 황금 만냥을 써도 상관없다,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허망한 거짓임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집착해서 생로병사를 따라 떠도는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탐진치 삼독, 이게 거짓임을 모르니까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막 탐진치 삼독에 끌려다녀요. 그리고 중생들은 탐진치 삼독에 끌려다니고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수행자라는 사람은 탐진치 삼독을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에 끌려다녀요. 또 그건 중도적인 생각이, 중도적인 지혜가 아니란 말이죠. 탐진치 삼독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 인연따라 그저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라는 사실을 그냥 자각하는 거예요. 그럼 망령되이 거기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생로병사에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옛날 어리석을 적에는 늦은 것이 아닌가 하였는데 오늘 비로소 깨달으니 이른 것도 아니구나. 이 공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이 자리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자기 성품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감을 잡은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나는 이 비참함을 느껴지거든요. 왜 비참함이 느껴지냐면, 기존에 우리 오랫동안 불교 공부하고 선방 다니고 뭐 우리 시쳇말로 대보살님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선방도 다니고 막 기도도 하고 절에서 봉사도 하고 보시도 하고 온갖 선근 공덕을 지으면서 수행 다 했어요. 막 갈 땐 다 다녔어요. 온갖 성지순례 다니고 수련대 다니고 1박 2일 정진 다니고 막 철야 정진 다니고 막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밥 먹듯이 봉정함 찾아다니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기도 수행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선도 나는 많이 해봤단 말이죠. 그러기를 30년, 50년 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30년, 50년 갈고 닦은 대보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 자리는 오리무중인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스님도 그렇고. 많아요. 오리무중인 정도가 아니에요. 아직 시작조차 못한, 전혀 핀트를 못 잡고 헤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아니 저 양반은 불자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법문 듣는다고 뭐 왔다 갔다 뭐 유튜브로 뭐 쳐다보는 것 같더니만 와 알겠다고 그러니까 막 충격받는 거예요. 이게 막 화가 나고, 그리고 뭘 그래 듣는데 보니까 이 스님도 보니까 처음 보는 스님이고 유명한 스님도 아니고 뭐 어디 큰 뭐 본사의 조실 스님, 방장 스님도 아니고 젊고 막 이런 중이 뭐 알아야 뭘 알겠나 싶기도 하고. 누가 그런 댓글을 썼대요. 처음에 그 스님 법문을 보고서는 저는 저 진짜로 태어나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출가하고 나서 보고서는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이 사람은 도인은, 이 사람은 도를 모를 것이다. 감사하게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소리를 들어봤어요. 아, 이 도인들은 달마 스님처럼 유락불락하게 생겨야 하지만 도인이구나. 이게 스님들한테는 이게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이제 기준이 낮은가 봐요. 제가 출가하기 전에는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를 그 댓글에 들어봤다니까요. 이 말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겉모습,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의 프로필,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이름 있잖아요. 모양. 그게 모양상이잖아요. 모양. 거기에 우리는 기대, 의지해요. 그래서 큰 절에 어떠한 이름이 있다 이러면 그분은 대단하다. 제가 옛날부터 듣던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졸지반에서는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땅에다가 대웅전을 멋있게 딱 져가지고, 이렇게, 거기 가서 사주를 봐도, 아무것도 이상한 짓을 해도, 그렇게 있으면 뭔가 믿음이 가는데, 도시의 빌딩의 한 층에 이렇게 법당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훌륭한 스님이 해도, 사이비 아닌가 하고,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거죠. 저희 절에도 가끔씩 문의가 와요. 그 이상한 데 아니냐 하면서. 그게 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떻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에서 놓여놔야 돼요.
제가 불교계에 워낙 많은 분들을 알지 않겠어요. 스님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사찰에 거룩한 스님들이 계시기도 해요. 많이 계셔요. 또 거룩하지 않은 사찰에 거룩한 스님이 계시기도 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거룩한 사찰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싶은, 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또 허름한 사찰에 또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모든 곳에 어디 있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목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공부한 안목만큼 내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그럼 겉에 드러난 모습, 모양, 이거는 제일 중요하게 깨뜨려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로잡혀 있으면 이 공부를 못해요. 또 믿음이 안 생기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놓여놔야 되고요. 그런 데서 탁 놓여놔서 대평등한 마음으로 그냥 순수하게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공부처에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불교 공부처에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출세간 공부라서 그래요. 다른 데는 이런 일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다른 곳에서는요, 공부 50년 한 사람이 10년 한 사람보다 훨씬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거 비교가 안 돼요. 교수님이, 대학원생이 교수님을 뛰어넘는다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희유한 일이에요.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기술자가 50년 동안 똑같은 일만 하던 사람이 5년, 10년 한 사람보다 훨씬 잘해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비교가 돼요, 딱. 그러니까 30년, 50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뛰어나단 말이에요. 지금 막 시작한 사람보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딱 이 공부처 한 군데만은, 이 마음 공부 요 자리만은, 이건 출세간이기 때문에 왜 이게 가능하냐? 이곳에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아요. 먼저 시작한 사람이라고 먼저 가는 게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늦게 시작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늦게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름,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게 많다고 해서 더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게 있다고 해서 더 빨리 깨닫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더 열심히 갈고 닦았다고 해서 더 빨리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갈고 닦았다고 깨달으면 30년, 50년 갈고 닦았던 사람은 벌써 깨달았어야죠. 우리 겉모습으로 보기엔 열심히 수행한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본래의 자기를 깨닫는 거라서. 이미 100% 구족되어 있고 갖춰져 있는 걸 깨닫는 거라서. 그냥 문득 확인하는 거라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걸 깨닫는 거라서. 그런데 제가 장엄문이라 그랬잖아요. 불교를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불교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어떤 조직과 이런 속에서 불교는 이런 거야 라는 상이 있어요. 그게 불교라고 착각해요. 와, 정말. 아, 정말. 진짜 그 2500년 동안 만들어진 이 불교라는 이 외형적인 모양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싹 쓸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쓸어버리느냐? 그걸 버리지 않으면서 버려야 돼. 마음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큰 사찰이 막 대웅전 뭐 이렇게 이런, 이거 다 쓸어버릴 필요 없는 거죠. 그건 문화로서 우리가 지켜나가되, 거기에 뭔가 고정된 실체적인 뭔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 훤히 알고 그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인정하지만 거기에 내가 속진 않는다는 거죠. 그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거기에 뭔가 도가 있지 않으니까, 그 모양 속에, 그 뭐 정진 속에, 그런 속에 이 깨달음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되냐 지금. 법문 듣다가 그냥 깨닫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선사 스님들이 본래 그렇게 깨달았는 걸.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맨날 이렇게 텍스트 가지고서 하는 이유가, 제가 이 얘기하면은 누가 믿겠어요. 뭐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뒷부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봐야 뭘 믿겠어요. 근데 선사 스님의 어록을 보면 전부 다 그 얘기인데요. 전부 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조계종 하면 육조 해능 스님, 육조 해능 스님이 조계거든요. 육조 해능 스님의 종단이라는 소리거든요. 육조 해능 스님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신수 스님은 40년, 50년 먼저 출가해서 먼저 공부해서 그 대차례, 대사 차례 강사 넘버 투, 오조 스님 다음에 강사 스님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사였단 말이에요. 스님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정식 스님들을 얼마나 가르치려면 얼마나 많은 걸 알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육조는 이 신수 스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육조 해능이라는 행자가 스님이면 말을 안 해요. 삼위 스님 5년 지나고 비구 스님이 보통 요즘엔 그래 되잖아요. 삼위 승이나 비구 스님도 아니고 이제 막 들어와서 계율도 안 받은 행자예요. 스님이 아니에요. 육조는. 계율도 안 받은 행자는 엄밀히 말하면 스님에 속하는 게 아니라 제가자에 속해요. 어찌 보면. 그런데 오조 스님께서, 오조 홍인 스님께서 그 50년, 40년 공부했던 교수사, 신수 스님의 개송을 보고는 이거는 아직 자기 마음을 밝히지 못한 개송이다. 행자가 쓴 개송을 보고서는 얘가 육조다. 이게 선이에요. 이게 진짜 법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법이에요. 육조에게 뭐가, 더구나 육조는 출신이 미천한 남방 오랑캐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막 말이 나와요. 막, 출신도 안 좋은 출신이에요. 행자밖에 안 되고,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오조 스님에게 육조를 받을 때만 해도, 아직 보임이 덜 돼가지고, 한참 덜 돼가지고, 본인도 우왕좌왕 할 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본인 공부가 좀 많이 미천하고 부족할 때인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도 자기 마음을 확인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누구나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절에서 고찰해서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심지어 오조 홍인 스님 제자로 30년, 40년 있어도 이걸 못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난존자는 뭐 부처님 밑에 평생을 시봉을 하고 살았는데도 법문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도 못 깨달았잖아요. 부처님 열반하실 때까지. 똑똑한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또 불교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견고한 법상, 법에 대한 틀을 견고하게 딱 쥐고 있고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다. 이 분야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면 더욱더 이걸 포기할 수 없죠. 공부를 더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제가 출가하겠다고 저한테 찾아오는 스님들 중에는 그냥 돌려보낸 스님도 있어요. 진짜 목적이 뭐냐? 깨닫는 게 목적이다. 오로지 순수하게 깨닫는 건 그거 하나만이 오로지 순수히 목적이냐? 그렇다. 그러면 굳이 출가할 필요 없다. 제가 하자면 마음껏 다니며 공부할 수 있잖아요. 스님 되면 그게 못해요. 스님이라는 상 때문에도 못하고. 그 대신 이제 스님이 되려면 올바른 스승을 선택해서 그 스승 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바른 스승을 만난다면 100% 훨씬 좋으니까 출가하는 걸 인정. 근데 그런 스승이 없는데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출가하겠다. 이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말 못할 사정이 있거든요. 절집안에 또 스님들이 또 나름 이게 법납이 올라가고 이러면 이게 또 다니면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 상이 또 생겨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중상이 생겨요. 젤센상. 젤센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해요. 공부가. 내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마음 다치고 가서 공부를 하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늦었다 싶어도 늦은 게 아니에요. 늦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늦으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이에요. 눈앞이에요, 항상. 늦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평등해요. 똑같아요. 전부 다 이렇게. 여기서 자기 부처가 확인되잖아요. 이거 깨달은 사람은 더 생생하게 들리고 안 깨달은 사람은 뭐안 들리나요? 이 자기가 한 번도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감을 못 잡겠다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무슨 말이냐?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깝깝하고 나도 이 사실을 한번 깨닫고 싶다 하는 뭔가 이렇게 막 그 간절함, 내지는 뭔가 이렇게 갈증, 뭔가 이렇게 정말 알고 싶은데 이거 진심인데 하는 뭔가 이렇게 깝깝한, 그러니까 가슴으로 깝깝함은 있는데, 답답함은 있는데, 머리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는 막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혼란스러워야 돼요.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서 제가 저는 이런 말을 되게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큰 선생님들이 보면 이거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다라면서 이거 정말 쉬운 거라는 얘기를 하면 막 짜증이 나, 화딱지가 나고. 이게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깨달음은 어마어마한 거라는 그 엄청난 부담감과 막 상과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 쉽고 단순한 거를 내가 놓치는 거예요. 그 분별로 잔뜩 쌓아놨던 그것 때문에. 그것만 하지 않으면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건데. 그래서 그냥 방법이 없이 그냥 한번 해봐야 돼요, 그냥. 그리고 하는 동안은, 많은 말 하지 말고, 많이 질문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왜? 처음에는 다 질문할 거리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불경 공부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돼요. 수행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일상적인 상식을 벗어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이해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질문하지 말고. 질문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질문하면 제가 중간에 자르거든요. 너무 자꾸 질문하지 마셔라 하고. 습관적으로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럼 그분들은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이게 서운할 일이 아니고 제가 의도적으로 자른 이유가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다 분별이에요. 분별이 궁금한 거예요. 머리가 궁금한 거예요. 머리가 뭔가 답을 내고 싶고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질문하는 게 보면 다 머리가 궁금한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해보라는 얘기밖에. 그래서 찐득하니 이 답답함을 버티고 참고 인욕하고 오래오래 공부하겠다, 정진바람이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분별을 보시하면서 그게 보시바람이고 그러면서 그냥 공부 그냥 인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50년, 30년 그동안 내가 분별을 익혀왔잖아요. 내 나이만큼 분별을 익혀왔잖아요. 어떻게 이게 심지어 깨닫고 나도 단박에 이게 해결 안 돼요. 내 나이만큼 밟아왔으니까 나이 한 반쯤은 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해결하려면.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다 보니까 뭘로 깨달아서 뭘로 끝내고 싶으니까 스님 저는 이게 한 3개월, 6개월, 5개월, 10개월, 1년, 2년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1년 전에 이거 스님 제가 이거 알았던 것 같거든요. 분명히 내가 그때 깨달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실이 안 바뀌어요. 법문 들을 때 내가 정말 확 몰입이 되고 정말 그렇구나 정말 가슴으로 와닿는데 이 현실에서 자꾸 뭔가 현실이 자꾸 부딪혀요. 그게 뭔가 깔끔하게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깔끔하게 되지 않아요. 탐진치 삼독이 깔끔해지지 않아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지.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이게 바다구나. 이 파도가 그대로 바다구나.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그냥 훅 받아들이게 돼버리는 거지. 그게 탁 사라져버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허망한 욕심을 버리고 언제부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렇게 단박에 공부 끝내고 내가 이제 손 털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그건 욕심이에요. 돈호 돈수는 돈호 점수가 충분히 익어갔을 때 할 수 있는 소리이거나 아니면 돈호 점수를 돈호했을 때 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호 돈수의 측면이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은 없어요.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 같은 분이나 뭐 그럴라나 모르겠는데 현실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분들 안 계셨어요. 육조 스님도 한 15년을 보임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이제 내가 조금 자신감이 생겼다 하면서 법문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따지면 저도 많이 부족하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입장이 아니에요. 저도 그냥 한 20년 푹 익었다가 나와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하나의 불교계의 맹점이더라고요. 공부가 푹 익어야지만 나와야 된다라고 가풍처럼 불교계의 그게 이렇게 암묵적인 동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스님들이 정말 그 에너지 가지고 막 법회를 하고 이런 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그동안 나이가 드셔야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요. 아 정말로 이게 50, 60만 넘어가도 힘이 없다 그러잖아요. 법회를 못 하겠다니까요. 1시간 뭐 2시간씩 못 해요. 매주 법회 못 해. 힘이 없어 가지고 책 볼 힘도 없고 법회 준비할 힘도 없고. 아니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법도 젊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어설퍼도 조금 부족해도 법회를 하는 사람은 왜 하느냐면 그 자기 공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이에요. 자꾸 법회를 하면 자기 공부가 익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들려주는 법문이고 이거 할 때는 늘 이 자리를 찾고 자기가 이 자리에서 법을 설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공부가 익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법이고 상고보리가 곧 하와중생이고 하와중생이고 상고보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공부인 거예요. 자기의 어떤 보임의 방편인 거예요. 정말 그렇다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부족하나마 제가 잘나서 훌륭해서 이렇게 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고백하건대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부족해서 다행이에요. 부족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일반인들과 저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할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막 헐헐 알고 있으면 다 알겠지 하고 홀로 나는 얘기만 하겠죠. 저 위에 있는 얘기만 하겠죠. 또 제가 어릴 때 이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한마디든 확 이해하고 이랬던 사람이면 다 알겠지 하고 그냥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내 스타일이 자상하게 짚어주면서 설명해줘야 이해했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쉽게 막 풀어서 설명해야만 될 것 같은 이런 습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고 빠른 게 없습니다. 늦고 빠른 게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깨닫고 못 깨닫고도 없어요. 다 깨달아 있어요. 깨달기로 따지면 다 깨달아 있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나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막 그건 방편으로 그냥 분심으로 가질 필요는 있겠지만 뭐 그거에 막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으로서 좋게요. 내가 이 법 만나서 이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딱 자기 법을 확인하고 나서도 보임 기간 동안 업습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마음을 확인하기 이전에도 오래오래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이 가벼워져요. 깨닫지 못해도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업습이 주고된다니까요. 깨닫기 이전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이게 훈습이 된다니까 공부 훈습이 돼요. 이거가요. 그러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좀 늦게 딱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그 이후에 보임이 훨씬 수월할 수 있어요. 그게 더 빠르고 느린 게 없어요. 빠르다고 좋고 느리다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너무 빠르게 그냥 훅 알아버린 사람은 이게 귀한 줄 몰라서 금방 놓쳐버려요. 근데 너무 막 그냥 버티고 5년, 10년 막 남들은 막 빠르다는 나는 막 10년 동안 죽도록 했는데도 안 되고 안 돼서 막 좌절감, 절망감 막 이러다가 이 자리 한번 확 확인하고 나면 이게 귀한 줄 알아요.
절대 이 공부 포기 못해요, 이제. 끝끝내 해내고야 말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절지방에서 무슨 말이 있어요? 산에 꼿꼿하고 아름다운 나무는 빨리 잘려서 쓰인다. 그런데 못생기고 막 굽은 나무, 그 나무가 산을 지킨다. 힘들고 괴롭고 고되고 막 공부도 안 되고 힘들지만 끝끝내 내가 묵묵하게 묵언하고 침묵한 채 그냥 묵묵히 공부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단박에 안 되니까 여러분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한다 생각하고 묵묵히 하면 그렇게 조급한 마음 없어요. 그거 조급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지. 막 빠르다, 늦다. 이 늦고 빠른 게 없어요, 원래. 그냥 지금 눈앞인데 뭐가 늦고 뭐가 빠르겠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지범불이라고 해서요. 지키고, 이제 지금 앞에까지, 지금까지 나온 게 이제 보리와 번뇌가 둘이 아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이번에 이제 지범불이라는 두 번째는 지키고 범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계율에 대한 얘기예요. 계율을 지키는 것과 계율을 범하는 것. 이게 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방편으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율을 지키는 게 필요해요. 이게 어떤 울타리와 같아서 나쁜 짓 많이 안 하고 살면 떳떳하잖아요. 양심적으로 떳떳하잖아요. 양심적으로 떳떳하면 찜찜한 게 없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죄 지은 게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 누구 어디 뭐 뭘 누구 사람 하나 죽였다.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깨닫겠다 공부가 되겠어요? 벌벌벌 떠는데 속으로 얼마나 두렵겠어요. 죄의식에 시달리겠어요. 공부 못해요. 그런데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윤리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에 찜찜함이 없어요. 막 거리낌이 없어요.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마음이 그냥 깨끗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공부하기가 수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계율을 지키도록 해요. 계율을 딱 정해주고 나쁜 말 하지 마라, 말을 부드럽게 해라, 나쁜 생각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 가지 계율을 주면서 그 계율을 지키도록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사람들을 계율에 묶어두기 위해서 그런 계율을 준 게 아니죠. 방편이죠. 그 계율이 필요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에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아직 내 힘이 없을 때. 그럴 때는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걸 통해서 내가 이 공부에 훨씬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공부, 그런다고 해서 또 이 계율을 철저하게 지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율에 사로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율에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율을 절대 진실이라고 오해해가지고 계율을 지킨 사람은 절대 선이고 계율을 어기면 절대 악이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옛날에 계율을 어긴 사람은 계속 찜찜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살다 보면 계율을 지켜야지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계율을 범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죄의식에 시달려서 공부를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에 대해서도 놓여놔야 돼요. 어떤 의사가 사람을 살리려고 어떤 짐승을 살리려고 수의사가 막 달려가서 그 짐승을 살리고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벌레들을 죽이고 이랬다. 그럼 그건 죽인 건가요? 살린 건가요? 계율을 범한 건가요? 어긴 건가요? 범했다 어겼다라는 게 고정된 어떤 선악이라는 것 자체가 고정된 실체로 정해진 게 없어요. 선악이 없는데 어떻게 범하고 지키고 하는 게 있어요. 방편이에요, 그건 전부 다. 나쁜 일, 좋은 일이라는 게 실제가 없어요. 고정된 실제가 없어요. 모든 일들이 한쪽 측면에서는 선이고 한쪽 측면에서는 악일 수 있어요. 저도 법회하려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문을 하려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길에 밤에 올 때는 날파리가 유리창에 부딪혀가지고 많이 죽어요.
그럼 저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계열을 범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해야 되는 건가요? 폭풍우가 와서 대지를 청정하게 해줬지만 많은 사람과 짐승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폭풍우는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우리가 하다못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가운데도 수많은 생명이 죽고 산다 그래요. 본질에 있어서는 그냥 범할 자기가 없어요. 지킬 자기가 없어요. 내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기가 없습니다. 선악이라는 것, 내가 했던 삶이라는 것, 행위라는 것, 업이라는 것, 이게 전부 다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렇게 일어난 바가 없어요. 해도 한 바가 없습니다. 범해도 범한 바가 없고 지켜도 지키는 바가 없어요. 본래는 그냥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인연생 인연멸 의미 없이 인연생 인연멸이에요. 어떤 인연생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좋고 어떤 측면에서는 나빠요. 어떤 인연이 다해서 멸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좋고 어떤 측면에서는 나빠요. 사람이 죽는 건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에요. 그냥 인연생 인연멸 뜻이 없고 의미가 없어요. 좋은 쪽으로 얘기하자면 온전히 모든 일이 만상 만물이 전부 다가 고룩하고 청정한 부처의 일이고 또 뜻 없기로 따진다면 그냥 공한 일이에요. 사람의 분별이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거기 속박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불교는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계율을 지키기 위해 계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율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것이 둘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계율을 임시로 방편으로 설한 거예요. 그 지범불이를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율에서도 놓여나는 게 우리 목표지.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끝끝내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계율을 지키는 모습을 띠든 심지어 계율을 범하는 모습을 띠든 그 사람은 계율을 지키는 것도 없고 범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조사 스님들 중에 우리 스승은 정말 계율을 잘 지키고 하루에 한 끼 먹고 맨날 참선하고 좌선하고 그 누가 봐도 훌륭한 청정 범행을 하고 사는 스님이란 말이죠. 제자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드는데 조사 스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야, 너희 스승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 되냐? 저렇게 해서 공부 안 된다. 저건 깨달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막 우리 스승을 욕하냐? 이러면서 막 난리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승은 안 거예요. 그 스승은 겉으로는 청정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부족한 걸 아니까, 깨닫지 못한 걸 아니까. 그래서 그 스승이 스승을 찾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조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 이 조사 스님들이 한 말이 그거죠.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철저하게 예불을 지키고 이러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맨날 퍼즐로 잠만 자는 것도 아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려고 막 이러지도 않는다. 그러나 맨날 뭐 그냥 양껏 마구잡이로 먹는 것도 아니다. 안 자려고 길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으려고 길을 쓰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사는 것도 아니다. 계율을 지켜야 된다라는데 사로잡혀가지고 계율에 속박되어 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여법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한 얘기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계율을 이게 진짜 청정계고 이게 본래, 이게 본질적인 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성에서는 지킬 것도 없고 범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에서는 완전 참회가 끝난 거예요. 용서가 끝난 거예요. 용서? 누구한테 용서 받을 거죠? 용서를 해주려면 너는 잘못했어가 있으면 내가 잘못했었는데 내가 용서해줄게 이거잖아요. 잘못이 없는데 뭔 용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부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할 게 없는데 뭔 용서를 해요. 자기 분별 속에서 죄다, 복이다, 선이다, 악이다 이런 걸 자기가 만들어내고 거기 사로잡혔던 것뿐이에요.
본래는 그런 뭔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게 진짜 계율의 정신이지. 계율 하나하나에 속박되어서 그걸 지키냐 범하느냐 따라 내가 울고 웃으면서 지옥 가나 그나 가나 하면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고 벌벌 떨고 그러기 위해서 계율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수경 같은 경전에도 죄의 무사정, 종심기, 죄는 자성이 없어요. 마음 따라는. 그러니까 진정한 이참에 죄라는 거에도 속박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본질에서는. 그렇다고 이 말이 또 계율을 함부로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